오늘 머니투데이 2024년도 7월 9일자 신문인데 기사인데요. 이재명 도전자 김두관 민주당 대표 출사표, 당의 전체주의 유령 떠돌아라는 기사입니다. 그렇죠. 이재명이 하나 갖고 단독으로 나오고 이런 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1인 독주를 막지 못하면 국민이 우려하는 민주당의 위기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오늘 특별히 노무현의 도시,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 도시 세종시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 더욱 각오가 새롭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국민께서는 지난 총선 때 오늘날의 어려운 시국을 앞장서서 타개하라고 민주당에게 여소야대 거대 제1야당의 책임을 부여했다며, 민주당 그 막중한 책임을 거슬려 역사상 유례없는 제왕적 당대표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 파괴의 병을 키움으로써 국민의 염려와 실망 또한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화해와 통합, 연대와 연합을 지향했던 김대중 정신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던 노무현 정신도 민주당에서는 흔적 없이 실종된 지 오래라며, 지금 우리가 이 오염원을 제거하고 소독하고 치료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간다면 민주당의 붕괴는 칠흑 같은 밤에 번갯불을 보듯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김두관의 당대표 출마는 눈에 뻔히 보이는 민주당의 붕괴를 온몸으로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했습니다. 뭐 똑똑하죠. 김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횡포를 막고 남북 평화 제재 전환, 무너지는 국가 경제 복구와 민생 회복만이 민주당의 전통 정체성을 회복해 정권 교체에 성공하는 길이라며, 목적은 이 과제를 이루려면 무엇보다 정당의 다양성과 분권을 보장하는 제도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당의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혼자 독재가 아니라. 김 후보는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역사로 성장한 민주당의 생명은 다양성이다. 당원 누구나 각자 의견 자유롭게 개진하고 토론에 타협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이 민주당의 토론은 언감생심, 1인 지시의 일렬 종대로 돌격하는 전체주의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분권은 정권의 독재와 정당의 획일화를 막을 가장 기본적인 장치라며, 민주당의 이 다양성과 분권을 보장해줄 제도와 장치를 강화해 1인 독재를 막지 못하면 국민이 우려하는 민주당의 위기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똑똑하네요. 발음기를 아주. 김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선 승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당원 동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민주당이 정권교체 성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느냐, 아니면 정권교체 실패에 민주당과 대한민국이 모두 회복 불가의 타격을 입느냐의 갈림길에 있음을 뼈저리게 각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당원 동지 여러분은 현명한 판단이 있으리라 확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이재명 단독 당대표 후보의 출사표를 던진 김두한에 대해서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민주당이죠. 독재가 아닌, 이게 건강한 당이에요. 민주당 내 호남 출신 3선, 4선 의원들이 많지만 이미 후보 사퇴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당대표에 나올 용기를 상실했는데 김두관이 나온다면 이재명은 감옥 가고 김두관이 민주당 당대표 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뭐, 재판 받고 잘못되면은 저 구속당해야죠. 자기 범죄를 부인하기 위해서 막 대통령 탄핵이나 운운하고 이런 당대표를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랑하는 국민들은 그걸 원치 않아요. 민주당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더 중요하죠. 내가 호남 사람인데 민주당보다는 국가가 먼저 중요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민주당도 중요하죠. 근데 난 지금 민주당 지지 안 해요. 하는 짓이 이게 독재지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오늘 머니투데이 2024년도 7월 9일자 기사로 이재명 도전자 김두관 민주당 대표 출사표, 당의 전체주의 유령 떠돌아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